왜 저러냐 도대체. 자, 파워포탈 써가지고 에라시아로 이동. 내 특별 게스트 있나요? 특별 게스트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특별 게스트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보통은 없는데 별 기대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지금 열심히 섭외 중이거든요. 열심히 섭외 중이니까 네, 특별 게스트가 와줬으면 좋겠네요. 아직 답장이 안 와가지고 특별 게스트 초대를 한번 해봤는데 아직 답장이 안 와가지고 물어봐야 돼요. 에라시아 국왕이 여기 있나? 에라시아에 있는 왕이 여기 있나? 이쪽인가? Hey, you over there! Oh, shit. 여긴가? Stedwick 공회당. 아닌데? 여기 아닌데? 여기 말고. 에라시아 쪽에 있는 사람이 어딘지 한번 볼게요. 잠깐, 일단 하몬데일에서 퀘스트 한번 보자. 하몬데일 퀘스트를 먼저 하자. 하몬데일 퀘스트 뭐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 에브리랑 에라시아 둘 중에 한 명을 네, 선택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에라시아 쪽, 툴라리아 숲에 있는 엘프들의 편을 들 것인지 아니면 인간 쪽에, 캐슬 쪽에 있는 에라시아 편을 들 것인지 이제 제가 이제 선택을 해야 된대요. 선택을 해야 되는데 오케이, 그러면은 에라시아 쪽에 캐스트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남자냐고요? 남잔지 여잔지 모릅니다. 네. 남자가 될지 여자가 될지 모르겠어요. 자, 일단은 에라시아 쪽으로 저는 캐슬을 저는 좀 좋아하기 때문에 히마메 할 때도 캐슬 쪽을 좀 좋아하거든요. 캐슬 쪽을 좀 좋아하기 때문에 캐슬 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네, 캐슬로 가겠습니다. 캐슬. 자, 로렌스틸 구출하기. 로렌스틸 구출하기를 해줘야 된답니다. 로렌스틸 구출하기. 오케이. 그리폰하트 성으로 가야 돼요. 그리폰하트 성이 어딨냐? 그리폰 하트. 아, 저기다. 아하. I got it. 아하. I got it. Let's go. 자, 일단 세이브 해주고 로드. 그 사람한테 쿠키 반띵할 건가요? 특별 게스트 출연인데 뭐 쿠키 반띵입니까? 그날 쿠키는 제가 다 받아 먹어야죠. 절대 반띵 아님. 제 생일 축하하려고 주는 건데 그거 반띵해서 되겠습니까? 그죠? 절대 반띵 아니에요, 절대. 네. 절대 반띵 안 합니다. 아, 안녕하세요. 일단 이제 그리폰 하트 성에 가가지고 퀘스트를 받아줄게요. Hey, you over there? Too dangerous. Oh, what the? Hello. Hey, you over there? Let's go. 뭐야, 이거 어디로 가야 돼? 왕의 아련실 어디야? 여기구나. 캐서린, 네, 퀸. 퀸 캐서린. 마크엔 군주는 제게 당신이 하몬데일의 새로운 군주라고 말합니다. 귀족이 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왜 저에게 듣기만 하라고 하시나요? 전쟁 포로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봐야겠죠. 캐서린 여왕은 당당하게 고개를 든다. 나는 당신이 마크엔 군주의 어리석은 콘테스트에서 우승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나는 드워프의 왕이 당신을 하몬데일의 합법적인 통치자로 알고 있을 때까지 믿을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겠군요. 당신은 그의 기대에 부응하는 일을 하거나 그가 당신과 아무 관계가 없다는 일을 해야 합니다. 나는 그가 당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전히 모르지만 여기 실체가 있습니다. 보게 될 겁니다.
아마도 당신은 나를 위해 할수 있는 일이 있을 것이고, 그것은 내가 당신이 새로운 명칭을 가져야 할 일을 함을 확신시키는 일이죠. 최근에 나의 중요한 대리인 한 사람이 툴라리안 숲에 체포되어 갖고 그의 대리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를 피어폰트 외곽의 어딘가에 있는 동굴에 가두어두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로렌이고, 그들은 28일 안에 조건을 수용하지 않으면 그를 처형하겠다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전에 그에게 가서 당신이 승리하면 골드와 찬사를 보내겠습니다. 오케이. 알겠어. 그러니까 툴라리아 숲으로 가서 로렌이라는 친구를 동굴에서 구출하면 된다. 정확하죠? 네. 이렇게 얘기 들었으면 바로 가가지고 구해주러 갈게요. 로렌이라는 친구를 구하러 갑시다. 캐서린. 캐서린 근데 희마매에서 나오지 않나? 그죠? 희마매 캐슬에서 나오지 않나요? 맞나? 그죠? 이게 희마매하고 마매하고 다 내용이 이어져 있어가지고 세계관이 이어져 있어가지고 이 에라시아가 이제 캐슬 세상이죠? 캐슬 영지죠? 캐슬 영지? 하몬데일은 그럼 어느 영지지? 지금 제가 다스리고 있는 성은 어느 영지인지 모르겠네요. 무작위 영지인가? 자, 이제 여기서 이쪽으로 가면 되죠. 여기서 이쪽. 툴라리아 숲으로 가면 되는데, 툴라리아 숲이 여기서 위로 가면 바로 툴라리아 숲이 나오나? 안 나오네? 툴라리아 숲이 안 나오니까 일단은 이건 어떻게 해야 되냐. 타운포탈 써가지고, 하몬데일, 툴라리아 숲으로 바로 갈수 있네. 툴라리아 숲으로 가서, Hey, over there. Hail. 뭐야 이거? 아, 뭐야 필요 없어. 자, 일단은 퀘스트를 봅시다. 툴라리아 숲에 있는 툴라리아 동굴에서 로렌 스틸을 구해서 캐서린 여왕에게 데려갈 것. 네, 캐서린 여왕한테 데려가재요. 잠깐, 동굴이 어디야? 툴라리아 소굴. 툴라리아 소굴로 들어가야 되는 것 같은데? 맞나? 아까, 네, 북쪽에 있다고 그랬으니까, 북쪽으로 가면 아마 툴라리아 소굴이 나올 거예요. 맘에 포기하는 거 아니에요. 네, 맘에 왜 포기합니까? 이거, 네, 충분히 깨요. 이제 지금, 그러니까 제가 그저께 했을 때 13시간인가 했잖아요. 그때 했을 때, 이제, 메인 퀘스트를 할 준비를 다 갖춰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메인 퀘스트 쭉쭉 진행해서 엔딩까지 달리면 됩니다. 지금 메인 퀘스트를 진행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레벨업, 그리고 어느 정도의, 스킬 셋을 갖다 좀 구성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금방 진행할 거예요. 금방 진행이 될 거예요. 일단은 막간으로 레벨업 한번더 해주고 갑시다. 일단 여기 왔으니까, 여기가 좀 뭐라고 해야 되지? 고렛 마을이라고 해야 되나? 좀 발전된 마을이어가지고 여기서 훈련소 들어와가지고 레벨업을 한번더 하고 갈게요. 이게 지역마다 레벨업을 할수 있는 제한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최대 레벨 몇 이상 올라가면은 다른 마을에서 레벨업을 해야 된다 막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마을을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레벨업을 해야 됩니다. 아니면 최고 마을에 가서 레벨업을 하던가. 이게 아마 어디 있을까? 여기가 아마 레벨업 하는 곳일 거예요. Practice makes perfect. 19 Well 레벨. done. Well done. Well Well done. done. Well Well done. done. Well done. Well done. Oh shit. 기술 배우기. 오케이. Let's go. 돈도 지금 많이 모아놨죠? 열심히 패지 주워가지고 돈도 많이 모아놨어요. 이러면은 네, 이제 퀘스트만 쭉쭉 진행하면 된다 그 얘기죠. 일단은 여기서 해야 될거 위저드 아이 써주고, 네, 위저드 아이만 써주면 될것 같아요. 나머지 그냥 걸어가면 되니까 세이브 해주고. 네, 맘에 용 잡는 거 용이 한 마리만 있으면 잡기 쉽거든요. 에메랄드 섬에서 초반 섬에서 잡았었죠. 초반 섬에서 잡았었는데 용이 한 마리만 있으면 쉬워요. 근데 용이 두 마리 이상 있으면 그때부터 완전 헬이 됩니다. 제가 진짜 엄청나게 잘큰거 아닌 이상은 맞고 그냥 바로 뻗겠죠? 버프 다 걸고 해도 아마 힘들 거예요.
마리의 용 두 마리를 갖다가 한 번에 다 피하기가 힘드니까 한 번이라도 맞으면 바로 도망가버리는데. 오, 영상원 감사합니다. 다음에 다네 이건가 설마? 다음에 다네 다음에요 다음에 해도요 아무거나 스키데 스키 스키데 노래다케 아, 영상 감사합니다. 와, 이제 완전 고퀄인데? 예, 네, 완전 고퀄이에요. 저거 진짜 잘 만들었다. 예, 네, 저거 진짜 잘 만들었어요. 와, 인정합니다. 네, 잘 만들었습니다. 와, 짱이다. 진짜 잘 만들었어요. 금손이시네. 처음에 나왔던 거는 진짜로, 와, 저게 뭐지? 나 지금 얘기는 뭔가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저건 진짜 잘 만들었어요. 아, 영상원 감사합니다. 또 틀어드릴게요. 저 나중에 노래방 오픈되면 노래방에서 한번 불러줘야겠네. 다음에 나네 다음에요 다음에 나노요. 근데 저거 유명한 노래인가? 용과 같이 해서 나온 노래긴 한데 저게 되게 유명한 약간 트로트인가? 발라든지 트로트인지 살짝 헷갈리네. 저거 만드는 게 있대요. 네, 만드는 방법이 있대요. 저렇게 자 여기가 소굴이라고 했는데 여기 어떻게 들어가냐 이거? Hey over there. 아 여기다. Here we go. Let's go, let's go. 고싱. 갓 찍힌 인간이나 엘프의 발자국이 동굴로 향하고 있고 입구 근처부터 잡초와 관목들이 최근에 정리되어 있다. 자 여기 들어와가지고 혼내줘야겠죠? Come on, let's... 안녕. 아 타노스도 저거 불렀다고요? 왜 저게 갑자기 근데 유행하고 있는 거야? 이해가 안 되는데? 뭐야 얘네들 뭐야 하고 그러는데? 잠깐만 독 걸렸어요 독 걸렸어. 야 해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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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딨냐 해독 독 걸렸어 독 걸렸어 해독 어딨지? 자 해독 아 쉽게 만드는 툴이 나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여기저기 붙이는 거고. 자 이제 좀 혼내줘야겠죠? 생각보다 아픈데요? 조심해야겠어요. 아, 뭐 아이템 부서진 거 없지? 저 근데 그 담에단에 그거 되게 목소리가 되게 낮은 거 같아. 음이 되게 낮은 거 아니에요? 아 영상원 감사합니다. 밑에 두 명은 누구죠? 아 기련이랑 깐순이 기련이 저렇게 해놓으니까 못 알아보겠네.
왼쪽 아래가 네, 기련이죠. 왼쪽 아래가 기련. 왼쪽 아래가 기련. 영상 감사합니다. 아, 살려줘. Alright. Alright. What the? Is there? Oh shit. 좀 많은데? 얘네들 좀 아프거든요? 조심해야 돼요. 최대한 멀리서 쏴가지고. 잡는 식으로. 이렇게 뒤로 빠지면서 쏘면은 웬만하면은. 어, 잠깐. 해주고요. 조심하면서 봅시다. Got it. 스탠틀리 씨가 보내온 편지. 이거는 여기다가 두고 커틀리. 돈만 챙겨요. 네, 굳이 저 씨앗까지 다 챙길 필요 없습니다. 씨앗은 솔직히 말해서 별로 안 돼가지고 돈만 챙겨도 충분해요. 돈이랑 무기 방어구 이런 것만 챙겨도 됩니다. 한금각. 잠깐만. 여기서 블레스를 써가지고 일단은 공격력, 원거리 공격력을 좀 늘려줄게요. 그리고 이 적중도 좀 올려줍시다. 적중도 올려줄게요. 생각보다 이 활이 좋아요. 기련이 미국 같습니다. 어, 저 빨간 놈이다. 저 빤스가 빨간 놈은 좀 위험하죠? 쟤는 좀 위험해요. 조심해야 돼요. 뭐든지, 문양이라든지, 색깔에 빨간색이 들어가 있으면은, 저런 애들은 좀 위험한 애들. That was too easy. 이거 봐봐. 멀리서부터 쏴죽여가지고 충분히 잡았죠? 야, 그리고 이거 뭐 그 버프 있지 않냐? 얘가 쓰는 거 그래 이거 이거 써주면 아마 공격력이 조금 올라갈 거예요. 더 이상 없는데? 길이 있나? 없는 것 같죠? 이쪽은 아닌 것 같고. 착착! 거리죠? 하하! 이러죠? 여기 지금 퀘스트 하러 왔는데, 툴라리아 숲에 있는 툴라리아 동굴에서 로렌스티를 구해서 캐서린 여왕에게 데려갈게요. 여기 지금 감금돼 있는 친구를 갖다가 스파크가 있어야 돼. 스파크가 없어. 지나가면 되죠? 쓸데없는 함정을 만들어.
여기 들어가도 안 돼. 누가 나 Let's get out of here. This doesn't look too dangerous. 네, too danger, 어, dangerous 하는 것 같아요. 현황이 가능할 리가 없잖아요. 잘못 보신 거예요. 뭐야, 그럼 그 적어놨어? 올려주고요. 파리들 잡아줍시다 이거. 파리가 아니고 잠자리들. 잠자리들 혼내주고요. 엘븐 아처 혼내주고요. I disarmed it. 아 손가락이 너무나도 아파. I disarmed it. 오늘은 손가락이 아파요. 모기 물려가지고. 새끼 손가락 끝에를 갖다가 진짜 뭐냐. 딱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손톱 바로 밑에, 네, 손톱 바로 밑에를 갖다가 물었더라고. 우리 치사 아저씨. 그래가지고 조금 부었어요 지금. 부은 게 너무 잘 느껴져. 손가락 끝이라는 거지. 키보드를 못 누르겠어요.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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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좀 아픈데?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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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좀 아프다. 세다. 자 피해복해 주고요. 이거는 헤이스트 걸어주고 헤이스트 걸고 그리고 이것도 걸고. 헤이스트 걸고 가가지고 싸웠어. 세면 내가 이겼어. 빨간 놈이어가지고 살짝 위험했는데 잡았죠. 회복 좀 더 좋은 거 없나? 좀 더 좋은 회복 기술 없나? Ow. Ah, but a scratch. Ow. Is that supposed to hurt? Ow. Ow. 들어와봐. 잡았고요. Ow. Ow. Help. 어, 살려줘, 살려줘. 와 죽었네. 쓰러져 버렸죠? 살려주고. 공격이 피해주고요. 잡았다. 아 위험했다. 저장. 왕시야 몰래 케이크 들고 난입하겠지? 설마요. 그러진 않을 거야.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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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 소리 없어. 아우! 와리가리 잘하죠. 이런 식으로 화살 피하면서 싸워주면은 쉽게 잡을 수 있죠. 피 다 회복시켜주고
아, 근데 몹상한 놀이야. 치사하게 나순실이만 노려. 확실히 별로 안 좋아하나 봐요 이 친구들. 이거 뭐 허약 걸렸나? 이렇게 잘 만나 했더니 이거 허약 걸렸네. Is that supposed to hurt? 자, 일단 허약 걸린 것 좀 치료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허약 치료 해주고. 허약 치료. 자, 일단 살리고요. 나순실이 살리고 허약 치료. 자, 지금 나순실이도 지금 보면은 허약하죠? 애가 지금 네 빌빌거리고 있어요. 자, 그리고 스펠 세팅. 오케이. 피해복 한번 해줍시다. 이렇게. 순실이만 공격을 해. 어, 아 이거 지금 부서졌구나. 갑바가 부서져가지고 이거 순실이만 공격했구만. 순실이만 지금 가죽 옷 입고 있어가지고. 순실을 집중을 타겟팅 하네요. 광명시에서 자체적으로 아무 탄신의 축제 같은 거 왜 하면 왜 안 만드는 거지? 그거 제가 좀 더 유명해지면은 하지 않을까요? 광명시에 와무로 이런 거 생기겠죠? 와무로. 광명시에 와무로 같은 거 생기지 않을까요? 와무로? Worthless. Worthless. 오케이, 공포 제거. 항옥은 여기다가. 이거 가져가야 되나? 아니구나. 자, 이거 가져가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밑으로 떨어져 버리는데. 아, what a scrap. 일단 눌러주고요. 육체 저항 이런 거 써줄게. 정신 저항 이런 거 써줄게. 블레스 걸고 재생. 재생도 있죠. 재생. 재생 어딨어? 재생. 생명 보존. 재생을 자기 자신한테 좀 걸어주고, 박순아한테도 걸어주고. 깔렸다고요? 네, 왜냐면 이케아랑 코스트코도 있죠? 광명의 자랑 이케아. 근데 그때 여러분들 되게 웃긴 거 뭔지 아세요? 막상 이케아랑 코스트코 가보잖아요? 네. 그렇게 싸지 않아요? Was that supposed to hurt? 아무야 착한 길 갈 거야 나쁜 길 갈 거야. 저 착한 길 가려고요. 원래 착하잖아요. 맞죠? 아, but a scratch. 이 친구 죽여버려.
Ow! Ow! Ah, but a scratch. Was that supposed to hurt? 끝내줘, 오케이. 끝내는데 성공. 자, 이건 재생을 갖다가 걸어주고 재생 한번 걸어주고 피해보호. 근데 재생 써도 피해복 진짜 조금씩 된다. 진짜 완전 시똥만큼 되네. 아, 착한 길을 웬만하면 다 가봤으니 나쁜 길로 가자고요? 나쁜 게 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좀 더 쉬운 길로 하고 싶고. 보통 서양 RPG에서는 나쁜 길로 가잖아요. 나쁜 길로 가면은 애가 그거 돼요. 좀 많이 어려워져요. 원래 여러분들 중국 무림 같은 경우는 정파가 어렵고 사파가 쉽고 이렇잖아요. 네. 사파 막 가문 치고 다니면 되니까. 그러니까 하락된 업적이나 이런 거는 사파가 훨씬 쉬운데, 서양 RPG 같은 경우는 정파가 더 쉽더라고요. 사파로 가면은 점점 페널티가 많아져. 게임을 플레이하면서 점점 힘들어집니다. 자, 일단은 허약 치료 해줘야겠죠? 애들 허약이 왜 다 걸리는 거야, 이거 도대체? 허약이 너무 많이 걸리네? 애들이 다 허약이 걸렸어요. 정신개조도 해놨는데 허약이 걸리네. I disarmed it. 자, 이런 거 좀 넣어주고요. 아, 사파 기술이 더 간지난다. I disarmed it. 사파로 갈까요, 그러면은? 악당으로 가요, 악당으로? 악당으로 가가지고 막 NPC들 다 죽이고 다닐까요? 이런 건 못 집냐? 여기 맵 되게 넓다. 에라시아 캐 쪽에서 봐요. 에라시아 쪽. 퀘스트 지금 어디에 뭐냐 그 로렌이 어디에 갇혀 있는지. 와, 맵 왜 이렇게 넓어? 맵이 장난 아닌데 엄청 넓어. 내가 잘못 온 거야 살짝. 나반성. 여기 잘못 온 것 같은데요? 나 여기 진행하는 게 아닌데? 네. 암호쿤 19금 테피스트리 선물로 주면 방에 걸어놓을 수 있냐고요? 당연하죠. 네. 중요한 거, 주는 거 당연히 다, 네, 걸어주는 거. 그거 말이라고 합니까? 당연한 걸 가지고. 그것도 못하는 사람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본인이잖아요. 나이 먹을 만큼 먹었잖아요. 당연하죠. 아, 방에 걸어둔다는 전자에 조각 하나 받칠 수 있다고? 수위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다. 그렇게 얘기할 정도면은 수위가 어느 정도인지 좀 궁금하긴 한데. 얘네들 어디서 튀어나왔어? 아까 내가 여기 지나갔던 거. 잡아놓고. 뭐야? 너 또 부서졌냐? 얘 왜 이렇게 잘 부셔먹어? 가옥으로 갔다가 되게 잘 부셔먹네.
게 아닌가 봐요. 자, 잘 지나왔고. 저기 아니에요. 다른 길로. 위로 가야 돼요. 아까 여기서 시작한 것 같거든요. 길을 완전히 잘못 왔습니다. 중고로 나 판다고요? 아닌데요. 가지고 있으면 어떡하실 거예요? 하나존님, 그 말 책임질 수 있으세요? 저 다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선물 받은 거 다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한번 붙어볼까요? 한 100만원 빵 얘기할까요? 저는 네, 남한테 받은 걸 팔지 않습니다. 그걸 왜 팔아요? 라이벌 사람이라고 치사하게 뒤에서 부치게 하고 있네. 빨로 감사합니다. 자, 일단 여기로 올라가야 되거든요. 어떻게 가야 되는 거야? 이거 길을 어떻게 올라가야 되지? 일단 이 친구 죽여주고요. 안 팔아요, 안 팔아. 위로 어떻게 올라가야 될까요? 어떻게 올라가야지 잘 올라갔다고. 이거는 제가 볼 때 이렇게 합시다. 자, 바로 사람은 머리를 써야 되죠. 어디 있어? 이거 이건가? 아닌데? 헤더폴이 아닌데? 이거 그거 없나? 도약 없나? 도약? 뭐야, 도약이 없네, 나? 자, 도약 없어? 띵! 하고 점프하는 거 그거 없나? 어? 아, 그 마법을 안 배웠나 본데, 내가? 도약이 없어요. 헐, 큰일 났다. 아, 젠장. 도약을 안 배웠네. 가서 배우고 와야 되나? 와, 씨, 열받네. 여기까지 왔는데 도약이 없네. 큰일이다. 빨리 가서 배워보자. 제가 다 배운 게 아니었네요. 그러니까 도약이 없네 지금. Let's get out of. 도약이 없어요. 도약이. 도약 배워봅시다. 툴라리아 숲. 일단 툴라리아 숲 한번 보아가지고 도약을 좀 배워봅시다. 고급 바람. 고급 바람, 고급 바람 좋아. 아하! 바람 조합이. The store is closed. 아니, closed. 풀 때까지 기다리자. 한 시간 기다리자. Welcome to the Fire Guild. Welcome to the Fire Guild. 오이 오이 바람 길드 어디야? 여긴가? Welcome to the Air Guild. Air Guild. 아, 걸어들 수 없어가지고 그거라고요? 잠깐만요. 비행. 인비지빌리티. 인플로션?
인플로션이 뭐지? 인플로션 내가 샀었나? Ah, a new spell. Great. Yeah, great. 도약. 인플레션? 인플레션이 Welcome to the Air Guild. Welcome to the Air Guild. 인플로션. 인플로션. Ah, a new spell. Great. Yeah, great. 인플로션. 아주 고약한 주문으로 하나의 목표물에 대해 주위의 공기를 소멸시키는 방법으로 상당한 내부 내파야 내파. Welcome to the Air Guild. 내파네요. 라이트닝 볼트. 라이트닝 볼트 내가 가지고 있었나? 라이트닝 볼트. 라이트닝 볼트. 라이트닝 볼트 없죠? 네. Welcome to the Air Guild. 라이트닝 볼트 사주고 바람 저항료 위저드 페더풀 스파크. 어, 스파크 여기 있다. 스파크도 사주고. Ah, a new spell. Great. Great. 자, 볼게요. 알기찬 기사님이 도대체 어떤 걸 주시려고 하는 건지 궁금해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도대체 뭘 주려고 한다는 거야? 19금이니까 여러분들한테는 네, 안 보여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들어가서 보세요. 와우. 이걸 걸어 놓자고요? 미쳤네. 아, 이걸 걸어놓자고? 아니, 이거는, 네, 어머니가 극대노하실 것 같은데. 아, 이거 안에다, 이거 바우무스 안에다 걸어놓으면 되겠네. 네, 주세요. 네. 바우무스 안에다 걸어놓겠습니다. 네. 후원해주시면 제가 옆에다 걸어놓고 항상 감상할게요. 바움스 안에다 걸어놓으면 되겠네. 밖에다 바움스 밖에다가 이렇게 벽에다가 걸어놓지 말고 바움스 안에 벽에다가 붙여놓으면 되겠네. 좋네. Welcome to the Air Guild. 네, 멋진 멋진 상품이네요. 네. 오, 야, 장난 아니네. 와, 수위가 좀 많이 센데요. 저 링크 타고 들어가서 보세요. 네. 저 정도 수위일 줄은 몰랐네. 바우스 안에다가 걸어놓을 의향 있습니다. 주시면 당연히 걸어놓죠. 아, 조카들 왔을 때는 당연히 떼놔야지. 조카들이나 아니면은 저 뭐냐 친척분들 왔을 때는 바로 네 떼가지고 네 숨겨놔야지. 녹색천 뒤로 숨겨놓으면 되죠. 예, 네, 그죠? 그럼 돼요. 장난 아닌데? 잠깐만 일단 내가 어디로 가야 되냐 여러분들 제가 어디로 가야 되냐 잘 보세요. 일단은 로드에서 거기 뭐시기냐 비행 날라가서 주점에 들어가야 돼. 주점이 어딨지? 여관이 저기. 여관이 여기에요. 여기 여기서 주점. Welcome travelers. 네, 들어와가지고 Have a pleasant evening. Let's go. Let's go. Let's go. 자, 위저드 홀. 아, 위저드 아이. 아, 채팅창에서 내용 복사 안 된다고요? 그러면 네, 알아서 쳐가지고 보세요. 저런 화끈한 걸 갖다 근데 보여주시려고 하네. 저는 저런 거 싫어하지 않습니다. 마음에 듭니다. 마음에 들어요. 그런데 저희가 네, 그게 아니잖아요. 저희가 이제 뭐 어린애들도 아니고 네, 성인이잖아요. 네. 저희 성인이잖아요. 뭐 저런 거에 붙여놓는다고 해서 네, 크게 시선을 따가워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근데 방송에서 보여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이게 수위가 수위인지라 방송에서 못 보여드릴 것 같고 네, 여기 바운부스 안에다가 걸어놓겠습니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생일 선물로 주시려나 보구나. 잠시만요. 깜짝이야.
여러분들 저 참고로 내일은 생일이어가지고 네 생일 야방할 것 같아요. 또 네 저번에 작년에는 안양천에서 사람들 다 보고 있는데 거기 가가지고 그냥 안양천 딱 그 뭐냐 흐르고 있는데 거기 앞에 딱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생일 축하합니다 하면서 네 초 불고 그랬었죠. 땅바닥에다 놓고 케이크 땅바닥에다 놓고 네 사람들 막 지나다니는데 거기서 이제 생일 축하합니다 하면서 네 진짜 관종이 뭔지 네 제가 보여드렸죠. 이번에는 네 안 그럴 것 같아요. 이번에는 좀 더 네, 괜찮은 장소에서 할 수 있어요. 작년보다는 괜찮은 장소에서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특별 게스트를 모실 수 있으면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망시 말고 특별 게스트를 모실 수 있으면은 모셔도 하겠습니다. 일단은 도야, 도야거든요. 뭐야? 아니 도야 썼는데 이거밖에 안 올라가? 잠깐만. 저기요? 아니 뭐야 이거 도야 썼는데 왜 이거밖에 안 올라가? 장난쳐? 뭔데 이거? 여기서 도야 쓰면 올라갈 수 있나? 아니 도야가 막 띠용 하면서 막 엄청 높게 올라갈 줄 알았는데. 자 그러면은 여기 말고 다른 데로 해서 가야겠죠? 도약이 되게 생각보다 짧게 정도가 되네. 일단은 이거 맵을 한번 봅시다. 어디로 가야지 저기로 갈 수 있나? 잘 모르겠네. 길이 복잡해가지고 찾아봐야 돼. 한참 돌아가야 돼. Too easy. 와이번들이랑 싸우고 있네. 아씨 뭐야. 와우. 안돼. 됐다 살려줘. Help me. 아 죽었어. 되게 세요 여기. 아 저 와이번 저 빨간 놈이 있었구나. 빨간 와이번. 이거 스파크로 바꿔서 쓰겠습니다. 스파크. 이거를 갖다가. 오케이. 스파크면 괜찮겠지? But a scratch. Bring on a bigger challenge. 들어와. 야 스파크 사기인데? 좋은데요? 오케이 좋아. 일단 땅바닥을 돌아다니는 놈들한테는 스파크가 답이네요. 일단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물량. 이게 하나 더. 오케이. 살았죠? 중독 치료부터 합시다. 중독 치료. 재생도 써놓읍시다. 재생을 써놔야겠다. 재생을 쓰면은 저 회복이 되죠. 좀 느리더라도 회복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재생을 하나씩 걸어놓읍시다. 너 설마 부서졌냐? 역시 왜 이렇게 피가 빨리빨리다니까 했는데 이게 부서졌구만. 부서지면은 저렇게 네, 그냥 맞고 죽을 수가 있죠. 세이브하고 일단 얼추 정리는 된 거 아니에요. 여기 한 마리 남았구나.
I disarmed it. Worthless. I disarmed it. Worthless. Worthless.야바에 찍히냐고요?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일단은 저녁에는 무조건 킬 거예요. 저녁에는 무조건 킬인데 아침에 찍힐지 모르겠어요. 여기가 아닌데 이쪽 길이 아닌데 여기 아닌데. 길이 어떻게 이어져 있는 거지? 아 여기로 가야 되는. 이렇게 이어져 있는 거야. 어? 여기도 길이 막혀 있네? 어떻게 가라는 거지? 여기 밑에도 밑으로도 갈 수 있는 길이 없는 것 같고요. 밑으로도 갈 수 있는 길이 없는 것 같고 위에서 가야 되나 보네. 위에서 이렇게 점프 점프 해가지고 그래 여기서 점프 아 진짜 여기서 점프 점프 해가지고 가야 되는 것 같아. 힘들게 만들어. 자 여기서 저장을 해주고. 점프! 오케이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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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완벽해. 봤죠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지나가줘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나가서 뭐야 씨 이거 어떻게 지나가라고. 저기요? 이거 뭐 어떻게 가라고. 어? 버튼이 있나 여기? 버튼도 없는데? 버튼 같은 거 안 보이죠? 뭐야 어떻게 지나가라는 거지 이거? 여기까지는 잘 왔는데 이 다음에 어떻게 지나가야 될지 모르겠거든요? 저기로 지나가야 되는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어떻게 가라는 거야 이걸. 갈 수 있는 거야? 자 이거는 어쩔 수 없다. 네 도약의 힘을 믿는 수밖에 없다. 네, 도약의 힘을 믿고 믿음과 신뢰의 도약. 자, 도약을 오케이 오케이 렛츠 고. 아하! 도착, 도착! 여기 맞나? 잠깐만. 오, 여기 맞는 거 같은데? 네, 여기 맞는 거 같죠? 이쪽으로 가는 거 맞는 거 같아요. 여기, 여기.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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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좋아, 좋아.
길을 못 찾겠네요. 아니 이거 어떻게 된 거지? 또 이쪽에 있다고 그러거든요. 감옥에 갇혀 있는 로렌이라는 친구를 구출해야 되는데 그 친구가 여기에 갇혀 있대요. 아 설마 여기로 이렇게 돌아가야 되나? 어떻게 가야 되는 거지? 내가 도약으로 점프해가지고 넘어와 버려가지고 내가 중간에 뭔가 장치를 안 건드렸나? 중간에 장치를 하나 안 건드린 것 같기도 하고요. 일단은 여기. 이쪽에 뭔가 있나? 오케이. 이걸 눌러주면은 뭔가 나오지 않을까요? 네, 여기 먼저 관건한 다음에 그러면은 문이 열려있을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내일부터 점차 날씨 회복된다고요? 이제 된다. 어! 문 열렸다! 열렸어요. 개꿀. 여긴 것 같거든요? 뭐 나한테 쏠 것 같은데? 잠깐만. 누구냐? 누가 지금 저를 공격하는 것 같거든요? 이거는 스펠을 갖다 해제해주고 가자 도약이 들어가 있었네? 스파크로 갖다가 스펠 오케이. 이제 와이번 잡아줄게요. 와이번 포트리스에서 그나마 쓸만한 좀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네, 이런 식으로 좀 빠지면서 빵빵빵빵. 와, 야, 여기서도 스파크가 사기네. 세븐도 스파크가 사기인데요. 세븐도 스파크가 사기야? 스파크 잘 쓰면 그냥 적들 다 녹여버리는데. 내가 세진 건가? 내가 세서 그런가? 스파크로 좀 녹이기 좋은데요? 일단 이쪽으로 I disarmed it. Worthless. Worthless. No room. 룸이 없어? 노름이래요, 노름. 노룸. I disarmed it. Worthless. 자, 이런 것들 다 팔면은 돈이니까. Sorry. No room. No space. No space. 여기가 감옥인 것 같은데? 잠깐 뭐야? 구한 거야? 에라시아 벌써 도착했습니까? 로렌스트 드디어 찾았죠? 예 드디어 찾았네. 오케이 이제 돌아가면 됩니다. 이제 돌아가면 돼요. 로렌스트 찾았으니까 바로 돌아갑시다. 찾았다. 돌아와. 못하고 가면 되죠?